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무편집 리액션 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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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 몇 주간 이제 제가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다시 추천 리액션 편으로 왔죠. 아,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썰어 터졌어요. 가버렸어요? 아니 저번 주에 업로드한 노을 거에서 보기 2분 전인가? 네. 7시간 채팅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유튜브가 터졌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죠. 내 거가 터진 게 다 터졌잖아 채널이. 아 예. 방송으로 인해서 다 터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있더라고. 그쵸. 실시간으로 세계의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맞아. 유튜브가 질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좀 우리가 유튜브 할 때 좀 미안할 수 있다. 이제 추천 비디오로 빨리 돌아가자. 네. 아 네. 나 추천 비디오. 이러다가 유튜브 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추천 뮤직비디오 뭐죠? 오늘 태연님의 What do I call you? 한번 다시 해주세요. What do I call you? 자, What do I call you? What do I call you?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본 적은 없는데 네. 일단 저는 태연을 좀 좋아합니다. 예뻐서요.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야? 유준열 씨. 네, 유준열 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가 찾아보니까 아직 오픈한 지 이제 하루가밖에 안 됐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정말 따끈따끈한 이제 뮤직비디오 리액션 편입니다. 그래서 리액션 편은 항상 바로 들어가니까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태연 누나 이 또 하나 써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네. 전주 사람이에요. 아. 저랑 같은 전주 사람이고 네. 그 아버님이 안경집을 하셔요. 그리고 저랑 같은 전주 예고 출신. 아 저는 중간에 검정고시인데 그 같은 고등학교 네, 네, 저희 선배님. 아는 사이야 실제로? 스치듯 안녕. 아 진짜로? 오 진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쳐봤어? 확실해? 네. 확실해?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네. 서현이 저랑 같이 다녔어. 서현이 아는 사이? 아니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스치듯 선배예요 저보다. 아 항상. 근데 따지면 나도 아는 사람 진짜 많지. 스치는 사람으로 하면 너무 많다 진짜. 네. 자 갈게요 그냥. 누나 보자. 3분짜리 누워있어. 누군가 나가고 누군지 모르지. 자다 일어나. 오 머리가 아 이걸 처음 들어보죠 당초. 저도요. 근데 이런 게 또 있다? 봐봐.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립싱크가 나오잖아. 네. 가수 립싱크 샷을 드라마랑 별개로 하는 립싱크들이 있어. 그냥 별도의 립싱크 공간에서 립싱크만 하고 이미지 컷은 이미지 컷대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지금 형식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립싱크를 같이 하잖아. 네. 그 말은 이 가사 말대로 연기를 하는 씬으로 아마 갈 거야 계속. 아 그러면 가수 혼자 부르는 이런 느낌? 그게 아니고 네. 태연님이 약간 연기를 하는 그런 어떤 구성의 뮤직비디오 가능성이 되게 커요. 웃음이 났어 왜 너무 가까웠던 내 것이야. Dear customer, the first thing we needed you to do is to collect everything you own that has some association with him. Thank you.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으면 넘어가자. 근데 아 넘어가기 전에 네. 이런 거 연출 처음 봤어. 타이포 그를 쓰는 게 딱 가려버리는 게 아니 가리는 건 많은데 편지를 읽는 내용을 이렇게 타이포로 띄워놨잖아. 맞아요. 이 기법을 처음 봤어. 약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이런 느낌이 좀 통과 처리 스타일. 그지. 그죠. 근데 이런 게 센스 있는 거잖아. 그쵸.
나는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편지지가 있으면 바로 카메라를 찍거든요. 편지지 이렇게 찍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찍든지 촬영 감독님도 이렇게 이렇게 이 위에서 내려 찍는다 뭐 아래에서 찍는다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렇게 올린다 이러면 다 이렇게 합니다. 옆에서 찍는다 각자 손에 새 한 마리씩 이렇게 갖고 계세요. 아 진짜? 아 네 알고 있는데 오케이 뭘 챙기죠? 이사를 하나? 아, 이게 봉주르 굿데이 외국만 아니냐 이거? 안녕 좋은 날 프랑스로 봉주르 네. 와 예쁘시긴 하다. 어? 짐을 챙기고 왔죠? 오 아 이거 좀 사랑 얘기네 가사 들어보니까 그렇죠. 연인이라 네. 어떤 마음을 정리하는 이런 그지 남자도 그렇고 여기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센터 같은 느낌이 그지 내가 그 추억을 갖고 왔어 그, 그리고 아까 그 팬더 사진 같은 거 같이 폴라로이드 그게 그 남자친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다. 맨 처음 카트 때 흐리멍텅하게 나갔던 남자가 전남친일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옆에 있던 남자도 곰돌이 같은 걸 하나요 들고 있었어요. 박스 안에. 뭐 여자친구랑 뭐 그쵸. 곰돌이를 그 연인으로 표현하는 느낌. 그 내가 말한 대로 확실히 드라마로 가지. 이게 그러네. 이게 멘트를 뱉으면서 드라마가 끝까지 갈 거야. 녹음하네. 한 번만 해보죠. 의미 없어요. 이건 코딩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좋았던 아 그 사람과 추억의 물건이네 다 이게 바로 삭제하고 있죠 메모리를 메모리 삭제한다? Erase 아까 그 도스 같은 컴퓨터로 막 이러니까 앞에 있었던 팬더가 사라져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아까 너가 말한 기억을 지우든 기억을 조작하든 그쵸, 그쵸. 그런 그런 느낌이고 의사 가운 입은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그 의사 가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정신 센터, 정신과 막 이런. 달리샷인가요 이거? 달리샷? 요거는 이제 아래에다가 트랙을 깔고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 트랙에 태현님이 타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찍지 않았을까? 네. 이 각을 옆에서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이거 앞에서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글씨 써져 있는데. 2 weeks ago. 아까도 무슨 방이 있었으면 또 기억의 방인 거지. 그렇죠. 다 지금 지워지고 있는 과거, 과거. 뭘 다 빼고 있는 것 같은데 물품 같은 거. 지금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태연이. 재밌게 잘 표현했다, 진짜. 아 이쁘다.
내용 이해돼? What do I call you now? 내가 나는... 왜 전화했지 뭐 이런 영어는 저희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저희 영어 실력을 보면 왜 전화했냐? 내가 왜 전화했지? 이런 느낌. 일단은 내가 너 왜 불렀지 아니? 콩이 전화 안 해.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근데 마지막인 걸 봤을 때 이제 노 시그널 잡히면서 태연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씩 웃으면서 이제 약간 인정한다 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기억을 지우다가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한 느낌이지 않을까. 시그널. 노 시그널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치는 분이 네. 중간에 이거를 치는 분이 도스를 치다가 노 시그널을 먹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 느낌도 들어. 내가 예전에 되게 옛날에 봤던 영화. 그 이터널 선샤인 봤어. 그 짐 캐리시의 그 그러니까 그 느낌도 살짝 들어. 왜냐면 그 내용도 알아. 그거 다시 만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왜 안 쳐? 왜 안 쳐?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 올게요. 이터널 왜 느낌이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오마주한 걸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터널 선샤인 나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병원에 남자 주인공 찾아가는데 그때도 그런 게 있어. 지울 기억들의 그 그녀의 소품들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물건들 다 챙겨가 지금 캐리가. 챙겨가고 의사랑 상담하잖아. 머리에 뭐 이런 거 쓰고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해서. 어 맞죠. 그래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들 지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지. 내가 만약에 헤어진 여자의 기억들을 다 지우게 되면 뭐 그때는 뭐 어떤 뭐 사랑의 뭐 아 뭐 엔딩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의 영화가 있어.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그 처음에 막 울면서 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화마가지고. 초참형까지 기억이 안 나고. 이터널 선샤인의 내용은 확실히 그거야. 그 앞 이 중간에 나온 카트가 내가 왜 비슷하다 느꼈냐면 이 도스 치는 거. 이 그래픽만.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뭘 쳐. 그 주인공이 자고 있을 때. 연결해서. 그래서 이 짐 캐리는 자고 있을 때 기억 속에 들어가서 그녀를 만나. 맞아요. 근데 기억이 계속 지워져. 보라색깔 머리. 약간 머리. 약간 여자가 네. 독특한 여자나. 맞아 맞아.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느낌도 살짝 약간 어떤 요소적으로는 쓴 것 같기도 해. 오마주 어제 좀 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거를 약간 오마주에서 좀 다른 방식 연출을 확 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글씨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장면에 넣는 것도 그런 톤을 맞춘 것 같아요. 옛날 톤을.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 카트 보면 이 편지지에 대한 What do I call you에 대한 답장을 태연이 쓴 내용일 수도 있어. 아까 그 편지지를 펼쳤을 때 내용이 보였잖아. 그리고 엔딩에서 편지지가 접혀져 있는데 텍스트가 뜨잖아. 그 이 텍스트는 태연님이 쓴 내용일 수도 있어. 고객님께 기억을 그니까 그 지우는 기억을 지우는 그 회사 병원 지우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기서 이제 보낸 거죠. 전란지를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시겠습니까? 맞아 맞아. 이터널에서 그게 나와. 아 그래요? 보셨다면서요? 아니 봤는데 아니 저는 봤는데 네. 이게 디테일한 기억이 잘 안 나요. 여자를 찾아다니는 게 기억이 났었어요 저는. 그 왜요? 초대장 속에서 그 여자를 찾는데 결국 그 기억들이 다 지워져 나가요 막. 맞아 맞아. 꿈속에서 그래서 아 막 마지막 지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내가 이터널 선샤인 한번 나중에 편집하면서 네가 내용 네이버 찾아봐도 되지만 그런 게 있었어. 봐봐요. 아니 초대장 같은 게 날라왔어. 너 말처럼 그 기억을 지우시겠냐고. 그렇게 맞아. 아 그건 맞는 거 같다. 그건 맞네. What do I call you? 내가 당신한테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기억이 지워진 거죠. 맞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네. 재밌다 이거. 안에 내용이 좀 있네요. 찰차. 약간 알차. 내가 하고 싶은 약간 연출 방식과도 좀 흡사한 거 같고. 저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되게 재밌어요. 대사가 없는데도 내용이 풀어져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태연님의 어떤 열렬한 미모와 톤 컬러 연기도 한몫하죠. 다 하셔. 요즘 예능에서도 잘하고 유기도 잘하고. 아 지금 계속 같은 예고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빡! 자, 요쪼로 요쪼로! 자, 요쪼로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리액션, 또 추천 혹은 신고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많은 댓글들 참고해서 리액션 하고 있으니까 항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